결국 독서 전쟁은 영국 처칠의 그 고집불통 때문에 일어난 셈이었어. 아돌프 히틀러,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너무나도 논쟁적인 인물. 과연 독일 패전의 모든 책임이 히틀러가 잘못해서일까? 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간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적 인물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를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직접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뿐. 아돌프 히틀러, 그를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에게 직접 듣는 히틀러와 제2차 세계대전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히틀러 총통 각하, 역사적인 인물인 히틀러 총통을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단은 얼떨떨하고 신기하군요.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차치하고 2차 세계대전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구독자들을 대표하여 당신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1940년 6월 초 프랑스 전역에서의 빛나는 승리 끝에 독일군은 덩케르크에 영국군 30만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덩케르크로 돌진하던 기갑 부대에게 직접 스탑 명령을 내렸다고 하던데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30만에 달하는 영프 연합군 병력을 끝장낼 좋은 기회를 왜 날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1940년 프랑스 침공, 즉 황색 작전을 시작한 이유는 프랑스를 통째로 갖고 싶어서가 절대 아니었어. 물론 프랑스를 공격한 이유는 1차 대전 패전의 복수도 목적이었어. 그러나 프랑스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려는 마음은 솔직히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비시 정부를 만든 게 아니겠어.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였어. 바로 영국이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 진정으로 그것을 원했어. 아무튼 1940년 프랑스에서의 승리는 내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 1차 대전 때 4년간 수백만 명이 희생당하면서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단 6주 만에 해냈어. 당시 구드리안과 같은 소장파 장군들의 기갑부대 집중 운영을 통한 전격전은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너무나 생소했어. 물론 구드리안과 롬멜 같은 소장파들의 손을 내가 들어주긴 했지만 너무나 빨리 프랑스가 무너졌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요. 그러던 중에 영국 기갑부대가 아라스에서 롬멜 7기갑사단에게 대규모 반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 난 솔직히 말해서 두려웠어. 이것이 연합군의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요. 이것이 큰 실수임을 솔직히 후회하고 있어. 그러나 당시에는 전격전의 위대한 성과에 나조차도 당황할 정도였어. 너무나 빨리 진격하는 기갑부대의 전격전 성과에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차 세계전 때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싶소. 한마디로 기갑부대 정지 명령은 1차 대전의 기억으로 인한 나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 대체 총통 당신은 왜 독소전을 일으킨 것입니까? 영국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도 못한 채 독일의 병력과 자원을 왜 전부 독소전쟁에 퍼부은 것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1940년 6월 말, 즉 프랑스 전역 승리 이후 나는 영국 수상 처칠에게 평화협정을 하자고 애타게 제의했었어. 처칠의 답을 기다리며 바로 영국을 공격하지 않고 기다려주기까지 했어. 그런데도 처칠 이 고집불통이 평화조약에 찬동하지 않으니 솔직히 너무도 답답한 심정이었어. 만약에 처칠이 없었더라면 2차 대전은 더 이상 확대되지도 않고 이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을 거예요. 영국의 희망이 무엇이겠어? 바로 소련과 미국을 믿고 끝까지 우리와 맞서는 거 아니겠어? 실은 나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어. 미국은 우리 손으로 어쩔 수 없지만 소련은 우리가 충분히 해치울 수 있다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이야. 소련이 제거된다면 루즈벨트와 처칠은 절대로 우리 독일과의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바바로사 작전에 나선 것이란 말이야. 결국 독소전쟁은 영국 처칠의 그 고집불통 때문에 일어난 셈이었어. 또한 독소전 패전에 대해 나에게 화살이 돌아오지만 실제로 독일 참모본부에 있던 그 수많은 장군들은 1941년 6월까지 오로지 승리만 거듭했던 우리의 엄청난 육군을 동원하여 기습 공격을 한다면 소련 따위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했었어. 당시 독일 육군 참모본부의 장군들은 소련을 10주의 작전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작전안을 내게 제시했으며
이 때문에 나는 더욱 확신을 갖고 바바로사 작전을 승인했단 말이오. 바바로사 작전이 입안될 당시 나뿐만 아니라 독일의 한다는 장군들 모두가 소련을 너무 무시했고 전쟁이 시작되면 소련군은 형편없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었어. 내가 과대망상증으로 인해 소련을 100% 패퇴시킬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것처럼 억울한 말이 없소이다. 1941년 6월 당시 국방공 최고사령부의 모든 장군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독일군이 소련군을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그러나 모두가 승리를 장담했을 때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말했었어. 모든 전쟁의 시작은 어두운 방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고 그 어둠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소련도 그와 같단 말이오. 히틀러 총통, 당신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현지사수 후퇴불가입니다. 당시 독일에는 전격전 전문가 구데리안, 기동전의 대가 독일 보유 최고두뇌라는 만슈타인과 같은 최고의 장군들이 즐비했습니다. 대체 당신은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후퇴불가라는 똥꼬집만 고집한 것입니까? 내가 처음으로 현지사수 후퇴불가 명령을 내린 것은 1941년 12월 모스크바 전투 패배 이후부터요. 알다시피 그 당시 독일 중부집단군은 모스크바 함락을 목전에 두고 100km나 밀려났었어. 당시 독일군은 지상전에서 처음으로 소련군에게 패퇴한 거예요. 그때 구데리아는 내게 대들었어.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나에게 찾아와서 철수를 요구했지. 철수하지 않는다면 동부전선에 파국이 닥칠 거라고 장담했었어. 그러나 나는 그를 해임하고 현지사수 후퇴불가를 명령했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 1941년 12월에 벌어진 소련군의 야심찬 공세는 얼마 못가 독일군의 필사적인 방어와 추위로 인해 저지되었고 동부전선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내 명령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어. 현지사수 후퇴불가 명령 때문에 파국은커녕 오히려 전선이 안정화된 셈이었지. 결국 구데리안이 너무 오버했던 것이오. 오히려 구데리안 말대로 그때 후퇴했다면 1941년에 진짜 파국이 왔을 거요. 그 후로 현지사수를 외친 내가 옳았음을 나는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어. 1년 후 벌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똑같이 현지사수를 고집하다가 패퇴한 잘못은 유감이지만 당신이 말하는 최고의 장군이라는 구데리안도 항상 맞는 의견을 제시하며 내게 신뢰감을 준 것이 아니었어. 물론 독소전 후반에 만슈타인이 말했던 미리 전면 철수할 것에 대비하여 드네프르강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전선을 줄여서 남는 병력으로 소련군을 끌어들인 후 최후의 한탄을 벌이지 못했던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 우리는 소련군을 너무 깔봤다는 점이 문제였어. 우리가 소련군을 그렇게도 허접하게 봤다는 사실은 결정적 패착이었어. 나에게 전달된 소련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맞았던 것이 없었단 말이오. 때문에 패전의 책임을 오로지 나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오. 독일 육군참모총장 프란츠 할더가 나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시오? 바바로사 작전을 짤 때 우리는 소련군 사단이 총 200개 정도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바로사 작전 2개월 차인 1941년 8월 말 현재 우리가 격파한 사단 숫자만 이미 360개가 넘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오판했습니다, 총통. 이래도 모두 내 책임이란 말이오.